모발 이식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안녕하세요. 뉴이어 김진호입니다. 모발 이식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모발 이식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, 고밀도 이식해서 최고 밀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게 100% 밀도는 못 만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럴 때 밀도 부분이 제일 흔한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디자인이죠. 우리가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고객 환자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디자인을 하고 들어가지만 나중에 보니까 생각한 거랑 조금 이미지가 환자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. 본인이 생각한 거랑 조금 달랐을 때 우리가 2차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는 이제 이마 축소술 같은 이제 수술을, 이마 축소술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이마 거상술 또는 이제 리프팅 수술을 했을 때 여기 머릿속에 흉터, 헤어라인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뭐 엄밀히 말하면 모발이식이 아니니까 모발이식 재수술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이마 쪽에 생긴 상처를 교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재수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모발이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탈모가 일어났을 때 M자 부분에 예를 들면 모발 이식을 했는데 그 뒤쪽에 탈모가 일어나면 이제 추가 수술이 필요할 거고요. 정수리에 우리가 빈 곳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정수리 탈모 부위가 확장되면 그 부위를 또 채우려는 이식이 필요할 수 있고요. 그 네 가지로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소 1년 정도는 있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. 모발 이식은 결과를 볼 때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. 최종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건 1년 추천드립니다. 뒷머리카락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가능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는 게 모발 이식인데 재료가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모발 이식 양 보통 한 2,000모, 3,000모 이 정도가 많은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번 정도 조금씩만 하신다면 뭐 10번까지도 가능해요. 뭐 한 5개만 여기 이식해주세요. 이런 거는 뭐 100번도 가능하겠죠.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토탈 양이 문제인데 동양인 기준으로는 적은 분은 한 5,000모에서 6,000모 정도가 평생 쓰실 수 있는 양이고요. 모발이 많은 분은 한 10,000모까지도 여러 차례 하시면 가능한 양입니다. 영어로는 동반 탈락을 우리가 샥 로스라고 하거든요. 쇼크 받아서 빠지는 모발이에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나무가 있는데 옆에 나무를 꽝 심었는데 이 나무가 심을 때 충격으로 쏙 빠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동반 탈락이라고 하는데 얘는 뿌리는 남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으로 인해서 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. 보통 이식모는 좀 강해요. 이식모 사이사이보다는 그 경계 부위에 탈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얇아진 모발들 이런 모발들이 더 높아요. 그러니까 기존 모들의 동반 탈락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. 모발 이식한 부위가 아닌 곳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앞머리를 했는데 이 위쪽 그 이외의 부분에는 얼마든지 뭐 두피 문신이나 탈모 치료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. 이식 부위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짧게는 열흘, 길게는 2주 정도는 가능하면 그 이식 부위에 탈모 치료를 하는 거는 피합니다. 일종의 모낭 주사라든가 어떤 자극을 주는 거는 좀 피하고요.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이식돼서 이제 막 간신히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자극을 준다는 건 얘네들의 어떤 생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치료는 좀 피하는 편이고요. 두피 문신은 그 이식 부위에는 추천은 1년 이상. 최소 6개월, 1년 이상, 왜냐면 상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거의 1년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1년이니까 방해가 되긴 해요. 수술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큰 확대경을 끼고 해요. 다들 찾아보시면 우리가 머리카락과 문신을 구분 못할 정도로 이제 수술을 하지는 않는 거죠. 두피 문신한 것 자체가 모발 이식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또 모발 이식한 게 두피 문신을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탈모가 있는 분은요. 그러니까 탈모가 없이 그냥 미용적 목적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탈모약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. 집안에 탈모 있는 분이 적다던가 아버님이나 뭐 할아버님 외가 어르신들 봤더니 뭐 조금 M자만 있고 탈모가 약간만 있지 많이 발현된 사람은 없고 그리고 본인의 탈모 상태도 지금 심하지 않고 그냥 한번 좀 지켜봅시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 외의 분들은 수비를 우리가 보장하면서 우리가 골을 넣어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면 네, 탈모약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. 한 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왕에 많은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면 굳이 그걸 왜냐하면 결과 보는데 거의 1년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조금 나눠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집 공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집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리는 게 낫지 계속해서 조금 돈 모아서 또 조금 여기 고치고 돈 모아서 조금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. 그 모발 이식 기술이라든가 우리 그 보관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모발 이식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재수술이 어떨 때 필요한지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들 정리해서 답변 드렸어요.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